제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은 홈짐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홈짐을 갖고 싶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따! 저는 파워리프팅 저는 파워리프팅 장비 중에서 명품인 SBD 풀세트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싹 맞춰가지고 때깔 좋게 시합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희가 이제 유튜브 새로 시작해가지고 유튜브 장비 같은 거 받고 싶습니다. 저희가 환경이 정말 열악하게 핸드폰으로만 촬영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촬영을 한번 했는데 이제 음성이 다 날아가가지고 엄청 힘들게 촬영했는데 마이크 이런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받으면은 아마 유튜브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이번에 홈짐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홈짐에 지금 부족한 이제 기부들이 있어요. 이렇게 레그 익스텐션이 지금 없어서 레그 익스텐션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형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레그 익스텐션 갖고 싶다. 저는 뭐 정해져 있죠. 여자친구. 와 이제는 당당. 그러니까 지금 뭐 페페 박스에 딱 여자친구가 네, 딱 들어서 이게 딱 이렇게 딱 진짜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인데 현실적으로 해창 시점에서 생각을 하면 약간 간절한 마음을 숨기고 근데 해창 시점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제 코로나의 종식 운동을 진짜로 이제 마스크도 없이 좀 편하게 네, 눈치 보지 않고 즐겁게 옛날처럼 이렇게 운동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부터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100만원 현금 따발 100만원 그냥 받고 싶습니다. 해창 그럼 왜 사실 건가요? 그냥 100만원으로 생활을 해야죠. 생활 네. 끝입니다. 너무 현실적인가? 굉장히 고다했는데 생업용 해창인데? 네 생업용 해창 같은 경우는 저희 비루와 몸통아리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25일 날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딱 이거 딱 주고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음날 일어났으면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뭘까요? 근육량 10kg. 오 일어났는데 몸이 펌핑이 돼 있어. 몸이 막 다 커져 있어. 막 하체 막 갈라져 있어. 막 저기 약간 좀 이거 아니야. 아 근데 이제 네. 골고루 퍼내야죠. 한 곳에만 10kg 생긴다. 그러니까 무거워서 막 일어나지 못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네. 아니. 롱무새 드리블. 롱무새요? 아, 근데 네. 그쵸.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누르면 또 해창도로 네. 스테로이드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네. 저기, 한 달. 네. 아씨, 애매한데.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뭐, 굳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충분히. 네. 10kg 쪄도 의심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암튼 저는 근육량 10kg 바랍니다. 로이드 의심 없이. 네. 그게 제일 좋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10kg 얻고 싶어요. 해창들의 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네, 네. 말씀하세요. 아 여러분, 아 저는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 받고 싶은 거는요. 구독자. 죄송합니다. 구독자분들의 네, 뭐... 구독을 받고 싶습니다. 아, 네, 구독자. 구독자분들의 구독을 받고 싶고. 네. 받고 싶고 받고 싶고 아니라. 그렇죠. 네. 구독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네. 네 크리스마스 때.